여기는 신림역과 신대방역 사이에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. 두 정거장 다 한 10분 정도 거리.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한 7분 안쪽 집이었으면 1000에 50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. 한 500에 55만원? 네, 지금 여기는 500에 51만원입니다. 551만원이고, 지금 돈을 둘 다 안 갖고 왔어요. 네, 그리고 치수까지 못 재했고, 크기를 가능할 때 지금 옷장이 왼쪽에 하나 있고, 또 여기 책상이 있죠? 책상 있고, 또 여기까지 본다 그래도 지금 이 책상만한 수납장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가 영상에서 한 보통 1000에 40짜리 방보다 훨씬 더 크죠? 그렇게 보이시나요?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. 아무튼 이거 화장실이고, 그래서 수납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더 가까운 걸 원한다면 월세 한 5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한 10만원 올라가려나? 그래서 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도 괜찮다 하신 분들, 깔끔한 거, 깔끔한 집 중에서 좀 크기가 넓은 걸 원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. 여기도 한 4m는 될 것 같은데. 아무튼 이제 치수를 안 재면 좀 뭔가 허전하네요. 뭔가 안 한 것 같고 하던 거를. 그래서 일단은 관리비는 제가 따로 자막으로 입혀 놓겠습니다.